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첫 도전하는 날. 밝은 웃음으로 안녕하십니까? 저는 장마음입니다. 나는 할 수 있다. 할 수 없다. 바람직한 사원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? 일과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직원으로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?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?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. 자, 마지막 1분 본인 어필 해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장마음입니다. 저는 밝은 미소로 잘 웃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아니, 내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무슨 바람직한 사원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. 그리고 상사랑 일을 해본 적이 있어야 내가 무슨 의견이 달라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지. 주관식 말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주면 나같이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뭐 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없겠다 미리 판단할 수 있잖아. 그런 평가지를 미리 만들어서 풀어보면 얼마나 편해. 야, 그리고 1분 어필? 그거 다 들어보지도 않..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고졸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기초능력평가.